꿈을 그리던 내 인생의 황금기. 이곳은 나의 직장이고 또 나의 놀이터다. 어제 마늘 뽑을 수 있겠어?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답니다. 전에는 얼마나 집이 가난해갖고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어갖고 1년 살았는데 3, 40년 산 것보다 훨씬 행복해요.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단다. 멋지게. 진짜 큰 거 나왔다. 정말. 욕심 안 부리고 내가 좀 먹을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그렇다면 낙원이 되는 거지. 그들만의 낙원으로 가봅니다. 제일 멋있다. 사랑 열어. 아마 인생 최고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마음껏 하고 산다죠. 저쪽에 밤섬이거든. 밤섬 바로 가기 직전에 말뚝 보이는데 그 뒤로까지 거기가 모시기가 많다 맛이. 끝까지 걸어가야 돼. 자, 일단 들어봐. 자. 이렇게 해줘야 돼? 잼메이 주고 이게 저지기를 갖고 여기서 딱대기를 더 땡겨. 그거 이렇게 딱 그런 거야. 간단해. 그러면 안 보지. 여기 밤섬이라고 그러는데 눈섬인데 그 바로 앞에가 그 모시조개가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잡아가지고 좀 애들도 있으니까 칼국수, 모시조개 칼국수를 좀 끓여 먹어볼까 하고 그렇게. 좋아. 우리도 껴. 그런가 봐. 면장갑 왜 껴? 면장갑 끼에 땀이 안 차. 이 정도면 진짜 디바인데, 디바? 완전히 너 화사 같아. 나 화사 같아? 화사 같아. 웃을 일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시골에 살면서부터 조개잡이는 가족들의 취미가 됐다는데요. 그냥 파? 무릎을 꿇어야겠다. 여기 아니. 어디에 나와, 아빠? 이게 잡은 게 잡고 찍어, 이렇게 찍어야 돼. 와, 여기 있다. 와, 이거. 이게 뭐예요? 모시조개. 오, 진짜 더 크네. 모시조개. 오. 아빠는 이미 갯벌 박사. 모시조개는 안 보이는데? 내가 아빠가 그 방법을 한번 알려줄게. 알려줘봐. 여기 지금 이 구멍이 길 것 같거든. 어떻게 알아? 여기 휴대폰 잭 같잖아요. 봐. 구멍의 모양이 다르네. 자, 이거 찍어봐. 이렇게. 응. 그러면. 찍어. 어? 뭐야? 뭐가? 잡았다! 오! 오! 잡았다! 바로 그거야! 뭔지 나 알 것 같아, 이제! 뭔가 알겠지? 아빠! 오! 잡았다! 잡았어! 오! 멋이! 그렇게 잡는 거야! 빨리빨리 쫓고 다닌데도 다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사시는 거예요? 다녔던 회사 그만두고 여기다 둘이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딸들이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자주 계속 와요. 여기 한 5년 동안을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땅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 경치가 좋고 경제적으로 땅값도 싸고. 오우, 잡았다. 준비 안 하셨어요? 아빠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전 완전 찬성했어요. 우리 아빠가 늘 좀 속박된 인생에서 사셔서 그런 인생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옛날부터 말씀해 오셨어가지고 그냥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완전 찬성했죠. 근데 엄마가 조금 걱정됐죠. 좋아. 좋아? 그럼 됐어.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최대한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던 종선 씨. 가족들도 그 꿈을 응원했답니다. 그리고 2년 전 그토록 바라고 그리던 꿈의 집을 지었답니다. 근데 우리 이 집이 이름을
정안헌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이 머무는 집. 그리고 이곳은 나의 직장이고 또 나의 놀이터다. 오늘의 편안한 시골 생활은 아랫집 사는 막내 동생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언니 오늘은 마늘 뽑아야 하는데. 어 동생 어제 마늘 너 뽑을 수 있겠어? 어따네 우리 동생 막내 동생인데 정종훈이 막내 동생. 예, 사실 저보다 먼저 3년 전에 먼저 처음 여기 이사를 오신 거예요. 와서 여기다 터를 잡고 있었지. 동생과 함께하며 생전 처음 해보는 농사에도 흥미를 붙였다죠. 아직은 서툰 솜씨에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농사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답니다. 선생님도 원래 농사를 지어보셨어요?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어갖고 농사를 짓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소지에서 30년 넘게 공직에 있었지만 뭐 그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자식으로서 역할을 하느라고 내 그 집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양복 차림에 단정한 가르마 머리. 직장 생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택한 겁니다. 애기 아빠는 여기 시골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셔. 큰 건 커. 도시에서만 지내던 딸들도 주말마다 시골행. 지내면 지낼수록 쭉 머물고 싶어진다는데요. 여기에 눌러앉고 싶은데 아빠가 허락하질 않아서 아빠가 젊었을 땐 도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나도 자식을 이길 수는 없어. 왜냐면 내 살날보단 자식 살날이 더 많으니까 자식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지. 난 여기가 좋아. 난 도시에서 살래. 나중에 네가 결정하면 아빠는 따라줄게. 맞아. 근데 나이 들면 오고 싶은 마음은 있어. 부모 찾아오는 자식을 마다하리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말을 부드럽다. 남은 거 빨리 옮겨야. 서 있지 말고야. 니들 바깥 올라오면 부지런 움직여야 돼. 알겠습니다. 딸들에게 농사는 노동이 아닌 아빠와 함께 만들어가는 잊지 못할 추억이겠죠.